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기대를 했죠. 정상화되고 모든 것이 이제 과거처럼 순적하게 되리라. 웬걸요.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이자가 팍팍 뛰면서 정말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십니까? 지갑은 얇기가 똑같은데 내야 할 것은 너무 많아지고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두 개의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또 위기와 문제는 여전히 다가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여기저기 막 우리의 삶이 얹히고 덮치고 막 치이고 하면서 정말 2023년 많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로 주 앞에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로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곳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똑똑한 우리 찬양대가 있었고 또 찬양팀도 있었고 악기 그리고 안내위원들, 여러 교사선생님들, 음향, 또 저 방송실에서 자막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주차 요원들의 또 노고도 빼먹을 수 없고,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타가부에서도 어린아이들 맡아가지고 또 돌봐주셔서 엄마 아빠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또 예배 끝나고 가시면 국수 드실 거 아닙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무난히 순적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도요, 한번 우리가 고마움 표하면서 격려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의 4장에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앞부분에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생활을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모습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거대 도시요, 또 번영하는 돈 많은 도시였습니다. 거대하고 또 번영한 이러한 부가 막대한 도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방탕 아닙니까? 에베소 많은 사람들, 게다가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는데 그 마지막은 제의가 음란으로 귀결짓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완전히 꽉 차 있는 곳, 이러한 에베소 사람들, 그들은요, 방탕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꽉 붙잡아가지고 잘 선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별히 때가 악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더더욱 긴장하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한 해, 두 해 더 연세를 드시면서 피부로 정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시간 정말 빠르구나. 쏜살 같구나. 휙 한번 했더니 1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휙, 휙 두 번 앞으로 하면 여기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의 흐름 아닙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이루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흘러가면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회장님도 일개 회사원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24시간을 매일매일 부여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고 활용을 잘해야만 합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에 나오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50년 넘게 해로하던 부인이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장례식 진행 중에 이 남편이었던 분이 소리소리를 질러요.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했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빠, 아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목사님이 집례를 하다가 더 이상 못했었는데 다시 주춤주춤 주섬주섬 장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또다시 이 노인이 여보, 내가 사랑했어. 당신 사랑했어. 자녀들이 아빠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말씀도 못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 엄마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되게 어수선하게 장례식이 다 끝났는데 취토를 합니다. 취토를. 그 자녀들은 흙을 다, 그 어머니의 무덤 거기다 다 흙을 내려놨지만 아이 남편분이 취토도 하지 않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장례식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어깨를 감싸고 너무 마음 아프시죠. 하지만 힘내세요. 집에 가셔서 좀 쉬십시오. 그때 이 노인이 목사님을 붙잡고 울면서,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내 아내 살아있을 적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시간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기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프란체스코 살비아티의 작품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작품이에요.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요, 기회와 시간의 신입니다. 그런데 모습이 독특해요. 이마에는 머리카락이 수북합니다. 뒤통수는요, 반질반질한 민대머리입니다. 살비아티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했을까요? 시간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다가왔을 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나면 그 시간, 그 기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특별히 주께서 주신 이 귀하디 귀한 시간과 그리고 기회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랑하며 보내셨습니까? 부지런히 최선 다하면서 기회를 선용을 하셨나요?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 이게 언제까지나 내게 그냥 늘 다가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대충대충 그냥 흘려보내는 한 해를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진솔하게 한번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라, 선용해라, 이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주셨고 기회 주셨을 때에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오늘, 그때 최선 다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절실하게 쉼과 휴식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늘어지게 쉬어라. 계속 쉬어라 합니까? 아니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즉 성도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 휴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는 것조차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 개념을 가지고 잠깐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남자 성도님들이 보시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호환 마마보다 더 경계심을 가지고 무섭게 보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 그냥 산에 가가지고는 혼자서 톡을 파든지 아니면 얼기설기 그냥 누추하게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지내면서 가가지고 약초 캐먹고 물고기 잡아서 튀겨먹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 따가지고는 버섯도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거 맛있다고 계속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로망이잖아요. 그 남자분들의, 남자들은 다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각박한 세상살이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정글과 같은 사회생활 탈피해가지고 나도 저기서 저렇게 저 혼자 저렇게 유유자적 좀 해봤으면. 제가 어저께요 토요일 9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트레드밀에서 막 뛰면서 이제 TV를 좀 봤어요. 근데 딱 트니까 자연인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60대 초반인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면서 로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이제 올라와가지고 몇 년째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아 보이지만 우리 크리스찬 이거는요 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완수하지 않은 사명이 있기에, 야 그거 다 완수해라, 다 완수하면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서 생명의 면류관 줄 거야. 그 우리를 지금껏 살아있게 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산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만의 고즈넉한 그 삶에 도취해 있다, 사명은 어디 가는 겁니까? 사명은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이나 또는 정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거지 우리들 크리스찬들의 삶의 로망이 되어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맡기신 시간과 기회를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자기만의 가치관과 세계관, 저마다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대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대입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요 17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그 신학교에서는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도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또 함께 어울리기도 하면서 나름 재밌게 지냈는데
아, 그 중에서 정말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너무 성실하게. 아, 근데 참 너무 신기하고도 희한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제일 열심히 파고드는데 시험만 보면 시험을 제일 못 봐요. 야, 이거 희한하다.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분을 좀 탐구를 해봤어요. 옆에서 이렇게 좀 봤어요. 아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건 시험에 나올 거야. 요건 중요한 부분이야. 특별히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 은연중에 이렇게 강조를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와서 꼭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전도사님은요,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공부는 누구보다도 막 애를 쓰는데 시험만 보면 제일 성적이 안 좋은. 우리가 막 놀리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나는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네 방식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고정관념과 너의 고집대로 했지. 내 뜻대로 한 거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논리의 흐름이 약간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주님 뜻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다 갑자기 뚱딴지 같이 술 취하지 말아라. 대신에 성령 충만 받아라. 뭔가 삐거덕하는 느낌이 나요. 왜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논리학과 언어, 철학 통달했던 분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가 헷갈려야 하는 상황이 됐냐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는 지금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지배력이다. 이 지배력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이걸 아주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완전히 술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인격도 없고 행동도 파탄이 나고. 제가 아는 분이 한마디로 성격 파탄이에요. 성격 파탄, 정말 성격 파탄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남매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아버지가 술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집에만 오밤중에 들어오면 애들 다 깨워가지고 자던 애들, 고난 애들을 깨워가지고는 다 세워서 뺨 따고 자꾸는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아들 뺨도 때리고 딸 뺨도 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애들이 자라면서 학대받고 결국 상처가, 트라우마가 그들의 성격 파탄을 결국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멀쩡한 애들을 망칩니까? 술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술에게 완전히 지배당해서. 술 퍼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셨다. 개똥철학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인사불성이 되죠. 인격과 행동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판사가 잘못한 사람들 판결을 내리던 사람인데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고위 공무원인데 택시기사를 조폈습니다. 그래서 낙마를 해버리고 마는, 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를 하십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요. 술 취한 것과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고 성결한 영이고
선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과거보다 점점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품과 성격, 행동 양태 이런 것들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그거 틀림없어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성령께서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뜻은 우리가 술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고 시간을, 기회를, 즉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 완수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있으면 다가올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엇보다도 태초 이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악을 뒤집어 쓰셔야 되니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되는 그 아픔, 그 괴로움과 고통, 그 두려움.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나요? 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로잡히시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명 완수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래서요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열매가 없으신가요? 여기저기 치고 갈등하고 하여튼 상처뿐인 그러한 한 해를 지금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후회될 일 많이 하셨습니까? 크고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까?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여러분 제발 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 다해 기도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 돌파기도에 나오세요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야성이 충만한 그 영성을 가지고 정말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위기 가운데에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주의 손에 탁 붙잡혀가지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이죠. 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과 감사를 사실 뭉뚱그려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찬송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잡지 엘르, 이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자 인물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교계의 총하였습니다. 43살에 뇌졸중에 쓰러집니다. 전신 마비를 겪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 왼쪽 눈꺼풀 하나. 이쪽 눈은 또 눈꺼풀도 안 움직여요. 왼쪽 눈꺼풀 하나. 근데요,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 간병인 하고 그렇게 딱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왼쪽 눈꺼풀을 몇 번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걸 알파벳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 번 움직이면 A가 되고
다섯 번 움직이면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하면서 그가 책을 내요. 결국에는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잠수종과 나비. 자기가 심해에 입고 들어가는 그 쇠로 만든 잠수종, 그 잠수종 안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꼼짝 달싹 못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자기의 마음만큼은 나비처럼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글을 그가 기록을 해요. 들어보세요.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지금도 꼴깍 침 삼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장 도미니크 보비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건강의 축복을 생각지도 못한 채 툴툴거리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면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죄스럽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인생과 세월을 낭비하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 다 사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보면요,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밑으로 깔아지는 인생. 왜 이렇게 난 안 되지? 원망과 불평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피폐해집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일단 충만하게 생깁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여러분, 기계에다가 윤활유를 착 칠하면 기계가 얼마나 스무스하게 잘 돌아갑니까? 우리 인생에 기쁨이라고 하는 윤활유가 착 칠해지면 인생이 막 그냥 활기차게 막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능력, 적은 은사를 가지고도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우리 왕숙교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감사하는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선은 그 감사하는 분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분에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한센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한센병, 그 당시 불치병에서 노예남을 받았으니 이건 뭐 천지개벽이고 인생 새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데, 딱 돌아와가지고 감사 표현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실망하시면서 물으시죠.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아시다시피 건강에도 도움이 크게 됩니다. 한스 실리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한스 실리 박사님. 이분이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스트레스의 대가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합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복도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 한 학생이 막 달려와가지고,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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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트레스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를 도대체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뭘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자 이 한스 실러 박사님이 진짜 딱 한마디, appreciation, 영어로 appreciation, 감사, 감사하는 거야. 답을 딱 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과 정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이
건강해지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그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게 인생의 천양지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만약에 1년 내내 여러분 원망 불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옛것은 뒤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새로운 한 해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보세요. 하박국처럼 없더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심지어 욥처럼 빼앗기더라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서 그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성도다운, 지혜로운 자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살펴봤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잘 거울 삼아서 나를 한번 비추어 보고 다가오는 2024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밀도 있는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보내시고 선용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